성주에서 거의 한 40년 가까이 됐다고 하는데 저는 봉용불고기를 알게 된 지 한 1년, 2년 이 정도 됐거든요. 먹방 하면서 알았어. 댓글로 청주 봉용불고기 정말 맛있어요. 여기서 이제 포장을 해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릇을 따로 여기다가 담아주시겠어요? 아, 공깃밥도 두 개 주시겠어요? 김가루도 좀 싸주고? 아, 네, 김가루 싸주시면 좋죠. 안녕히 계세요. 짠, 간장 빡 붓고 마늘 빡 넣어서 빡 볶다가 파절이 빡! 가자. 오늘은 봉용불고기 냠냠냠 파절이와 함께 구워 먹지. 볶음밥까지 먹어줘야 완벽. 맛집은 홍사운드.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 오늘도 들어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청주에서 아주 오래된 불고기집인 봉용불고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렛츠고! 요 간장은 아까 제가 먹어보니까 굉장히 연한, 짠맛이 거의 안 느껴지는 그런 간장 맛이었어요. 약간의 어떤 향 같은 게 살짝 뭐 간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뭐 잡내나 이런 걸 살짝 제거하는 그런 정도의 역할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요 불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코베아라는 우리나라 캠핑 용품 회사의 뭐 구이바다인가? 그렇게 검색하면 나오고 가격이 좀 있어요. 신형은 뭐 거의 20만원까지도 가고 대사이즈예요. 4-5인용? 크죠?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일단은 화력이 세고 그냥 이런 만듦새가 튼튼해요. 이렇게 굽다가 어느 정도 익혀진 것 같으면은 이제 여기 이 물을 빼주면 됩니다. 아까 엘사 그릇 다시 출동. 아, 뜨거. 그리고 아, 마늘. 마늘 안 넣었어. 깔끔 고소. 그냥 먹어보겠습니다. 아, 맛있다. 밥반찬으로 먹어도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아, 유명한 이유가 있네. 양념 맛이 되게 독특한데 맛있어요. 약간 삼겹살의 그 고소함이랑 이 파절이가 약간 초장 맛이 살짝 나면서 약간 새콤달콤한 약간 그런 파절이거든요? 뭐 고춧가루 맛도 좀 많이 나고 뭔가 되게 섞여있는데 그게 그냥 되게 조화로워요. 밥을 살짝 추가해서 밥이랑 같이 먹어야겠어. 아, 근데 확실히 운영한 지 오래된 가게들은 그 가게만의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백로 식당도 한번 먹어봐야 되겠어요. 스트리밍 하면서 한번 먹어봤는데 거기도 되게 맛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각각 맛이 달랐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그때 되게 맛있게 먹었었거든요. 이제 요 정도 하고서는 비벼 먹으면 되나? 볶아 먹는 거지. 음료수 먼저. 와, 이거 볶음밥 무조건 먹어야 되는 코스네요. 맛있어. 이거 누가 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볶음밥이에요. 막 맛이 엄청 특별하거나 막 그렇지 않거든요. 맛있네. 뭔가 이 놓는 걸 잘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저 먹기 편하게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 청주에서 굉장히 오래된 봉용불고기를 먹어봤는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리고 아마 젊은 분들, 어린 분들 입맛에는 요즘 나오는 뭐 이런 파삼겹 프랜차이즈가 더 맛있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달달한 음식 싫어하시는 뭐 한 40대, 50대 이렇게 이상으로 가시면은 봉용불고기를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